네, 인스테이션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저의 소울메이트와 함께 촬영 임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타리스트 목찬입니다. 아, 이거 인사 좀 바꿔야 되지 않아요? 왜요? 아, 네, 요즘 안녕하십니까. 흑백 요리사 미슐랭 3스타 네. 안성재입니다. 네, 아니 요즘 댓글에 다 안성재 닮았다 그래가지고 영광이죠. 사실 저희 이렇게 네. 뭐 잘 안 보고 있다가 네. 안성재가 누구야? 막 이러면서 찾아봤는데 네, 저도 사실 사람들이 네. 넷플릭스나 이런 거 좀 유행하면 유난 떨고 사람들이 막 온갖 데 도배되니까 일부러 안 봐요. 저는 유행 한 끝나고 네. 3년 있다 보고 이러는데 맞아. 근데 도대체 안성재가 누구길래 나를 그렇게 닮았다고 하는가? 확인하셨어요? 제가 어제 또 이제 아파가지고 하루 쉬었거든요. 네네. 5화까지 봤습니다. 아, 봤어요? 네, 닮았더라고요. 닮은 거 인정합니다. 네. 인정하고 우리 안성재. 네, 안성재님 응원하고 저희 영광이죠. 미슐랭 3스타 뭐, 셰프 분이신데 그러니까 저희 업계랑 뭐 관련 없겠지만 혹시나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출연해 주실라. 그래서 네. 저희가 오늘 왜 카메라 앞에 앉았죠?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수다 떨려고 나온 건 아니고 저희도 급박하게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네. 어딘지 아시죠? 네. 기타네트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기타네트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뭐 여러분들 좋아하실지 또 영상에 목을 또 오지게 또 써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책임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저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는 오다를 받고 네. 네. 오다를 받고 진행하는 하수인입니다. 네. 저희 대리점이에요, 여러분. 저희 네, 힘이 없어요? 네, 수입처 아닙니다. 네, 그나마 지금 유튜브 이제 한 네. 5,000명 이렇게 되니까 네. 조금 말에 힘이 실리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울트라, 샌더 울트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15%를 할인한다고 합니다. 그럼 많이 하는 거죠? 울트라 400만원이라고 치면 15%면 네. 한 60만원 정도는 네. 할인하는 모델인데 물론 또 할인한다고 하면 그래도 일본이 더 싸다고 해가지고 네. 이런 게 나오겠지만 네. 국내에서 사실 분들한테는 네. 아주 좋은 얘기가 되지 않을까. 네. 사실 이게 대대적인 행사기는 한데 지난번에 지난번에 한번 당했죠. 네, 플레이어 네. 1을 할인하길래 네. 저희가 막 신나게 또 방송에서 갑자기 또 플레이어 2가 나와가지고 네. 이번 거는 저희도 지금 똑같아요. 그 전달받은 건 없어요. 네. 전달받은 건 없는데 확정 막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이것도 뭐 1급 비밀 같은 그런 네. 거 볼 테니까 네. 이거 뭐 합리적인 의심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좀 그런 거 아시는 분들 있으면 네. 아, 요즘 소비자분들이 더 빠른 거 같아요. 더 빨라요. 저희가 이거를 울트라 2가 나올 거다라고 저희가 유추하는 이유도 맨날 이제 제가 커뮤니티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하는데 그쵸. 거기에 정보가 올라와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은 전제품 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재고가 저희도 이제 전달받은 것들로 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네. 뭐 국내 재고 다 빠지고 2 나오면은 수입 안 하겠죠? 2가 네. 이제 뭐 나온다는 건 모르겠지만 그렇죠. 여러분들 저희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진짜 몰라요, 몰라요 진짜. 진짜 몰라요. 이게 저희가 확실하진 않은데 네. 그 유출된 정보나 사진들을 보면은 제일 네. 큰 차이가 이제 색상 차이가 있고 기존에 있는 컬러가 출시가 안 되고 새롭게 출시된 색상이 있고 제일 큰 게 울트라 시리즈의 텔레캐스터에는 더블 바인딩이 근본적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유출된 사진을 제가 검색해서 보니까 그 바인딩이 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울트라 1의 디자인을 이제 좋아하셨던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인딩 있는 게 좀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죠. 네. 네. 2에 이러고 바인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아직 뭐 확정된 게 네네네.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도 그냥 커뮤니티에서 그렇다더라 뭐 이런 거를 좀 썰을 본 거지. 맞습니다. 저희가 뭐 샌더가 아니잖아요. 네. 샌더 주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댓글 짓고 더 싸다고 하시는 분들 네. 거기 가서 사십시오. 저희한테 뭐라고 하시지 말고 저희도 뭐 이제는 귀찮아. 네. 여러 조건들을 이제 고려했을 때 짓구가 더 낫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저는 되게 현명한 소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명할 수 있죠. 합리적이죠. 아,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국내에 있는 대리점 저희 같은 곳에 오셔가지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기다리기 싫거나 내가 실물로 보고 사야 되거나 네네. 뭐 이러신 분들이 그냥 시간 대신에 돈을 쓰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시니까 뭐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는 그냥 해드릴 수 있는 걸 최대한 해드릴 뿐이죠. 네. 저희도 가지고 있는 재고나 이런 거 전체 다 할인을 할 수는 없고요. 할인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알려준 모델들이 있습니다. 네. 그 모델들만 지금 할인이 가능하니까 맞습니다. 저희 사이트에 확인하셔가지고 할인된 15% 할인은 그래도 60만 원이면 꽤 괜찮죠. 괜찮죠. 지금 울트라 한 대 사고 조금 더 붙여가지고 클래식 5 한 대 더 살 수 있는 아, 그 정도 연습용으로.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 네. 저희 매장에 오셔서 저희가 또 샌더 커스텀 샵 공식 대리점이 아니니까 네. 오셔서 프리미엄 시연룸에서 시연도 해보시고 네. 저와 이제 안성재 셰프님 안성재 셰프님과 기타에 대한 대화도 나누시고 네. 열심히 상의하신 다음에 좋은 기타를 구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